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드물게 선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모처럼 정치 얘기하시는군요. 네. 4월 3일이 보궐선거 날이어서요. 예. 예,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국회의원 선거는 두 곳.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에서 열립니다. 네. 예. 정치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자유당 대표한테는 꽃놀이패에 가까운 보궐선거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선거인데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하게 됐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런 선거에서 지면은 아주 뭐 개망신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곳 정도는 꼭 민주진보 진영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진 부분은 창원 성산. 물론 저는 정치도 선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반세 분석을 하고 이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창원 성산은 아시다시피 이곳이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입니다. 진보 진영, 특히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이곳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민주당 권민호,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세 후보가 범진보 진영에서 각자 정당으로 출마를 한 상태죠. 예.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여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06년에는 증권 기자였는데 예. 당시 증권면에 우리는 맞주라는 고정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 맞주는 맞수 할 때 그 맞 그 지읒 받침입니다. 아, 맞주 예. 주식. 예, 그래서 네, 증시에서는 라이벌 관계를 맺는 두 기업의 주가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코너였어요. 예를 들면 농심 vs 풀무원, 한샘 vs 퍼시스, 하이트맥주 vs 국순당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이때 제가 아이템으로 쓴 것 중에 부산은행 vs 대구은행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매우 라이벌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지역은행이고 영남 지역의 맹주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2002년에는 대구은행 주가가 부산은행 주가보다 높아졌을 때 대구은행 직원들이 막 환호하는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을 정도로 예, 라이벌 의식이 높아요. 그런데 예. 제가 이 기사를 쓸 때 무슨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경상도 쪽과 지역 연고가 있다면 태어나기를 대구에서 태어났고 유년기에 자라기를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이 어떤 편견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 기사를 쓸 때 제 의견을 썼겠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요. 예? 다 애널리스트 분들과 통화하고 보고서 보고 쓴 겁니다. 네. 예, 지금 그 기사를 봐도 내용이 열나 허접해요. 그냥 평범한 증권 기자답게 예. 두 은행 다 좋은 곳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나간 뒤에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기사도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 예. 서울로 갈 테니 한번 얼굴 봅시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오, 봐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은행의 더 좋은 점을 잘 설명하겠다 이거죠. 무슨 뭐 편피 뜨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요. 야, 또 이런 기사 쓰지 말라 뭐 이런 차원에서. 예, 예. 그걸 한참 무마시키고 끊었더니 진짜 딱 5분 뒤에 반대쪽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 이분 말씀은 지역에만 있어서 서울에 잘 몰랐는데 서울에 이런 훌륭하신 기자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를 존경한대요. 예. 그리고 은행장님도 이 기자님을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전혀 편향이 없었는데도 예. 아마 그 기사 지금 검색해서 보시면 얼마나 편향이 없는지 다 보실 겁니다. 그런데 팽팽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양쪽이 보기에는 제가 쓴 기사가 누구에게는 너무 좋은 기사고 누구에게는 나빠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범민주진영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행여나 이 브리핑이 제가 그분들 중 한쪽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원고를 지금 한 세 번 정도 더 읽어봤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창원성산에 출마한 범민주진영의 후보들에 대한 어떤 편향도 없습니다. 특히 정의당 여영국 후보, 민중당 손석형 후보 이 두 진보정당 소속 후보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매우 예민한 시기여서 이 브리핑이
한쪽에 불쾌감을 줄 수도 있지만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브리핑은 선입견과 편향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보 성함을 말씀드리는 순서도 원내 국회의석 숫자를 기준으로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팩트들만 빨리 정리를 해보죠. 어제 진보진영 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결국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하는 안은 무산이 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구 후보와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단일화를 쭉 시도해왔는데 이번엔 매우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15일까지도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은 원래 100% 여론조사를 주장했었고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방식을 각각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 안을 냈는데 정의당은 여론조사 50%,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 50% 안을 제시를 했고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 50%, 민중경선제라고 하던데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안에서 두 당이 더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단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합의가 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인데 이전까지 두 후보는 단일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6일, 17일에 여론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 측은 이 단일화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사이의 단일화가 우선이라고 믿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먼저 단일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이고요. 자, 이까지가 최대한 형용사와 부사를 뺀 건조한 사실들의 나열입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어떻게 돼야 한다거나 누가 먼저 돼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 경남 창원이 노동자들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거니와 이곳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보진영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한 단일화를 이뤄내는 거죠. 오늘 주제는 단일화라는 것을 경제학 게임이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게임이론에서 단일화는 치킨게임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짧게 복습을 하면 치킨게임은 1960년대 미국 젊은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자기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죠. 두 청년이 외길에서 차를 몰고 마주보고 달리는 겁니다. 쫄아가지고 핸들을 먼저 꺾는 쪽이 치킨 겁쟁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양쪽 다 쪽팔리기 싫어서 계속 달리면 결국 충돌해서 죽는 거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패하는 선거. 이런 선거가 치킨게임입니다. 양쪽이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고 달리면 결국 충돌해서 양쪽 다 낙선하는 겁니다. 치킨게임에서 내가 한쪽의 플레이어라면 맞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네 가지로 보는데요. 1. 최선의 경우. 나는 핸들을 안 꺾고 상대가 핸들을 꺾는 겁니다. 선거라면 나는 완주하고 상대가 포기하는 거죠. 혹은 나한테 유리한 방식의 단일화를 상대가 승복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차선입니다. 나도 꺾었는데 상대도 꺾은 겁니다. 이러면 피차 좀 창피하지만 죽지는 않죠. 선거라면 양쪽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을 채택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100% 없지만 그래도 파국은 막는 겁니다. 물론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차악의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핸들을 꺾었는데 상대는 돌진을 한 거죠. 선거라면은 내가 양보를 한 겁니다. 단일화 방식을 저쪽의 요구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후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최소한 둘 다 부딪혀서 죽는 건 면하죠. 선거라면 적어도 자유당이 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최악의 경우, 둘 다 핸들을 안 꺾는 겁니다. 이러면 둘 다 정면으로 충돌해서 다 죽습니다. 선거에서는 단일화에 완전히 실패해서 각각 완주하고 둘 다 떨어지고 자유당이 당선되고 황교안은 만세 부르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게임이론에서는 치킨게임을 할 때 최선의 전략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선은 상대가 꺾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나는 애초부터 미쳤어. 난 절대 안 꺾어. 꺾으려면 네가 꺾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는 결국 꺾어요. 충돌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최고의 전략은 상대가 보는 앞에서 손을 묶어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손을 묶으면 나는 꺾을 수 없으니까 난 안 꺾는다는 걸 만천하에 과시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어로 Burning the Bridge Behind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해석하면 내 등 뒤에 다리를 불살라버렸다 라는 전략입니다. 예, 예. 나 돌아갈 길 없다는 겁니다. 다 불살라버렸으니까 꺾으려면 네가 꺾어 라고 상대를 위협하는 거죠. 실제 단일화 때 이 전략을 사용한 대표적 인물이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9월 5일에 MBC PD수첩 호프콘서트라는 곳에서 사회자 김미아 씨가 대선에서 완주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지난주 수요일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발언은 안철수 당시 후보가 게임 이론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불살랐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합니다.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전략 이름이 Burning the Bridge Behind, 즉 다리 불사르기 전략이거든요. 예. 제가 그때는 사실 속으로 아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지 싶더라고요. 네. 너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니까. 아니 모범생 네. 컨셉인데요. 뭐 그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략의 티가 확 나잖아요. 예.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읽으니까. 아니, 그러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 눈치를 못 챌 리가 없는 겁니다. 저게 진짜로 다리를 불사른 게 아니고 게임 이론에 나오는 Burning the Bridge Behind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치광이 전략도 들통이 나면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손을 딱 묶고 나는 안 꺾어라고 선언을 했는데 상대가 알아챘어요. 아, 저 자식이 진짜 안 꺾으려는 게 아니고 전략이구나 파악을 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손, 발 다 묶어버릴래. 덤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안철수 씨처럼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약점입니다. 책에서 보면 응용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써요. 아. 그러니까 티가 나죠. 예. 실전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안 넘어가잖아요. 결국 문재인 후보 쪽에서 더 강한 뚝심을 보여서 결국 최선의 결과를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치킨게임 모형에서 양측 모두에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동시에 꺾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양측이 가장 중간에서 공정한 단일화 방법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의당 여영구 후보나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각자 한 발씩 물러난 안을 냈는데 그럼에도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의 안이 여전히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의 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 아무리 중재안을 낸다고 해도 내가 질 것 같은 안을 내질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이 한 발 물러선 그 중재안들의 또 가운데가 있을 겁니다. 진짜로 양측이 50대 50의 확률을 가질 만한 피차 해볼 만한 안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중간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치킨게임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습니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게임 이론의 대가 토마스 셸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셸링은 살아생전에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조언을 많이 한 경제학자입니다. 북미관계가 전형적인 치킨게임이거든요. 예. 셸링이 제시한 방법이 포컬 포인트라는 겁니다. 포컬 포인트란 우리말로 하면 이심전심의 지점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게임을 할 때 양쪽이 동시에 꺾으면 좋은데 안 꺾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디서 꺾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꺾으면 나만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죽고 싶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때 만약 대략 충돌을 50m쯤 앞두고 상대가 꺾을 것 같다라는 이심전심이 있으면 양쪽이 거기서 꺾으면 됩니다. 물론 양쪽이 50m에서 꺾자라고 의논하진 않았죠. 하지만 만약에 양쪽이 대략 그쯤에서 꺾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양쪽 다 꺾기가 쉬워집니다. 네.
전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양쪽 사령관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군사들만 죽어요. 그런데 본국의 명령은 영토를 넓혀랍니다. 이제 양쪽이 붙으면 군사들만 죽는 상황에서 사령관이 전면전을 피하는 방법은 물론 양국 사령관이 서로 상의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쯤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저쪽이랑 전면전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포컬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국 군사 진영 사이에 강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대략 아, 저 강이 20년심 지점 포컬 포인트가 됩니다. 서로 강을 안 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차 20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가 있으면 양측은 치킨 게임에서 최악의 충돌을 면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먼저 자존심 숙이고 사과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때 포컬 포인트가 있으면 양쪽은 쉽게 파국을 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와 소주 같은 거죠. 예. 한쪽에서 저녁 7시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소주를 뜨거운 식탁 위에 갖다 놓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슬그머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배우자 소주잔에 술을 따라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싸워도 김치찌개와 소주 한 병이 있으면 서로 얼굴 푼다라는 포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복잡하게 화해할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한잔하면서 푸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치를 잘 모르는 제 생각에 창원성사는 꼭 이겨야 하는 곳인데요. 예. 지금 정의당과 민중당의 단일화 협상을 보면 파국입니다. 근데 특히 이 보컬 포인트조차도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컬 포인트는 이심전심이어서 최소한 이 지점에서는 상대가 멈춘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히틀러면 예. 아무리 양 진영에 강이 놓여 있어도 보컬 포인트가 소용이 없어요. 예. 적은 어차피 넘어올 거니까요. 예. 그래서 최소한 적장이라도 아무 쓸모없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파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기초적인 신뢰가 있어야 이 보컬 포인트가 위력을 작용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진보정당 안에서는 이 정도 신뢰조차도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단일화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 보컬 네. 포인트조차도 못 찾고 있고 이심전심도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야기 드리면 오해살 대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신뢰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를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쪽에 있는 분들은 모두 소중한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을 만나면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거는 치열하죠. 국회의원 한 석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 한 석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라는 이야기를 주제넘게 가끔 드리는데 이 이야기조차도 제가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금방 입을 닫습니다만 존경하는 진보정당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꼭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맞을 텐데 부디 현장에서 보컬 포인트 정도는 이심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후다닥 마치는 것 같지만 네. 이 정도에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뭐 네. 어떻게 아 근데 선거가 이렇게 임박한 줄 어제 시사평론가라고 하면서 아이고 좀 많이 간과했었네요. 네, 얼마 남았나요 워낙, 진짜? 네 워낙 작은 선거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죠. 네. 아니 근데 이번에 황교안 씨가 되면 황교안 씨 대권주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사는 네. 뭐 그 취지보다도 저는 노회찬 의원을 생각해서라도 꼭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간절한 바람이 그렇습니다. 네. 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그 민중들의 여러와 같은 기대와 또 네. 바람이 있는데 설마 여기에 역행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역행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라도 어딘가 보궐 포인트에서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러셔야 합니다.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다 애쓰시고 계신데 김 PD님께서 지금 하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간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설마 간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한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